132쪽 교재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8관 문법은 주요 문법 두 가지는 비교급과 그다음에 알다시피 최상급이고요. 그래머 탑5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요. 예문 세 가지. 칼질 먼저 해보면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왜뭐 이렇게 다안 자르냐면 이거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키가 키 크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키가 더 큰도 한 단어로 할수 있고 이게 무슨 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예요? 이거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시죠? 어떤 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붙이고 싶으면 뭘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달이 태양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 다시 말해 이렇게 길어봤자 그것을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죠. 의견 말하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비교급 문법이 들어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난 달이 태양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달의 아름다움과 태양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니까 의견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얼었다. 오케이. 뭐 이런 표현이죠. 뜨거운 우유가 얼었는데 어찌 얼었다? 더 빠르게 얼었죠. 이거 누가 다 부분이고 얘는 어떻게고요? 얘는 비교 대상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뻔한데요. 요거 시제는 과거 시제고 요거는 그녀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는 현재 시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현재 시제고요. 이거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다가 두번 나오죠. 누가다 나는 생각한다. 누가다 달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달이 더 아름답다 해서 다짜 떼버리는 다짜를 떼버리고 더 아름답다라는 것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그녀가 키가 더 크면 she is taller 하면 되겠죠. 키큰이라는 형용사 tall인데 비교급 최상급은 taller 그리고 최상급 tallest 이렇게 되는 거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키가 더 크다 she is taller 했고요. 너보다 하고 싶으면 than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e is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나는 달이 태양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은 내가 생각한다 I think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것 만드는 that 목적어니까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달이나 태양 같은 것들은 뭐를 좋아하는 녀석들입니까? 달, 태양은 뭘 좋아해요? 더 좋아하죠. 그래서 I think that the moon is 자 아름다우는 beautiful이죠. 근데 이렇게 비교급 만들지 않죠. 그래서 more beautiful이죠. The moon is more beautiful. 그 다음에 뭐보다 than the sun. I think that the moon is more beautiful than the sun.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얼었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예요. 더 hot milk가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관찰한 사실이 있으니까 누가 다그 뜨거운 우유가 얼었던데 시제 과거로 해야 되니까 froze. 오케이. 그다음에 quickly 어찌 얼었으니까 quickly죠. quickly. 근데 더 빠르게니까 more quickly 또는 뭐 faster 이런 거 써도 되겠고. 그다음에 차가운 우유보다라는 표현은 than the cold milk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Fast 썼네요. The hot milk가 뭐 했다? 누가 다 부분 과거 시제로 표현했죠. The hot milk가 froze 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faster? 근데 비교급으로 했죠. 비교급 than the cold milk 했고요. I think that the moon is more beautiful than the sun. She is taller. 누가 다 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비교급의 의미와 형태. 일단 의미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떠한
때는 형용사의 비교급이고요. 또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떠어떠하게 할 때는 부사의 비교급 표현이겠죠. 라는 뜻으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비교급 than, 뭐, taller than you, 뭐, faster than the cold milk, 그 다음에 뭐, more beautiful than the sun의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돌고래가 원숭이보다 더 영리하다. 그래서 이건 the dolphin 했네요. The dolphin is smarter than the monkey. The dolphin is smarter than the monkey. Smart, 원급에 smarter 하면 비교급 되고요. than 썼죠. 일단 했던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게 비교급 만드는 법, 최상급 만드는 법 비슷했었죠. 일단 대부분은 원래의 형태 이하를 쓰면 된다. 키가 큰 톨이었죠? 톨러 되는 게 대표적이죠. 톨, 톨러, 패스트, 패스터. 그 다음에 이미 E로 끝나는 경우에 굳이 E를 또쓸 필요가 없으니까 R만 쓰면 되겠다. Large, larger. 넓은, 더 넓은. 큰, 더 큰. Nice. 멋진. Nicer. 더 멋진. 오케이,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 이하란다. 대표적인 게 happy죠? 행복한 happy, 더 행복한 happier. 쉬운 easy, 더 쉬운 easier. 자, 이런 기본적인 스펠링 같은 것들 틀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만약에 쓰기 자신이 없으면 쓰기 연습 공책에 하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자, 선생님 뭐라고 했냐? 뭐 글자가 이렇게 뭐몇 개가 뭐세 개, 네 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어. 세 개나 네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빅 같은 거 이런 거겠죠. 따져봤어. 자음모음 따져봤더니 자모자야. 그러면 앞에 자음이 있는 상태에서 모자, 여기에 모음이 또 있는 경우는 아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다. 끝, 세 글자가. 그러면 G를 한번더 쓰고 ER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모자죠. 이걸 자음 모음 자음 자모자죠. 하를. 그 다음에 뭐 FUL, 뭐 beautiful 같은 경우겠죠. famous. 그 다음에 creative 이런 것들. 창의적인 creative. 유명한 famous. 아름다운 beautiful. 오케이. 그리고 이음절 이상이란 거 모음 개수가 두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음 소리가 두개 이상인 경우, 어쨌든 길어지는 경우죠. Beautiful 같은 것도 길고, famous도 길고, creative도 길죠. 이런 경우에 more beautiful, more famous, more popular, more creative 이런 식으로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불규칙 변화, good, better, best였고요. good, better, best, well도 같은 걸 쓰죠. well, better, best. good은 형용사고요. 좋은 이런 뜻의 형용사고요. well은 good이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부사 좋게, 잘. 그래서 같은 비교급 최상급을 씁니다. 그다음에 bad, ill. 나쁜. 이거는 아픈이라고 그랬죠. 아픈 이름. 그래서 나쁜인데 더 나쁜. bad, worse, worst. 그다음에 아픈 경우에도 아픈 ill인데 더 아픈 하고 싶으면 worse,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였고 much도 같은 걸 쓴다. much more most. 그래서 many books 했는데 더 많은 책들 하고 싶으면 more books 하면 되겠고요. 많은 돈은 much money인데 더 많은 돈 하고 싶으면 more money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little은 어린 이란 뜻도 있지만 적은 이란 뜻도 있다 했어. 적은. little money 하면 적은 돈이었죠. much money에 반대되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little less,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최상급은 little less least 기억나셔야 되겠죠. little less least. 적은, 더 적은, 최소의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말들 쭉 먼저 요렇게 요거 쭉 살펴볼 거예요. 그의 집은 우리 집보다 더 크다. 그래서 his house is larger than mine 하면 될것 같네요. his house is His house is larger. Large 같은 경우에 E로 끝났으니까 R만 하는 이 규칙이었죠. 이런 뭐 A, B, C, D, E 그리고 불규칙 이렇게 나누면 얘는 B의 규칙이었죠. E로 끝나는 경우에. Okay, his house is larger than min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케이. 나의 엄마는 그 배우보다 더 예쁘다. 오케이. 그래서 my mom is prettier than the actr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mother is prettier than the actress. 자, 원래 prettier의 원래 모습은 pretty로 자음 플러스 y인 거죠. 자음 플러스 y. 그런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해한다. My mother is prettier than the actress. 오케이. 그 다음에 호랑이는 집고양이보다 더 크다. 네, 빅이 있다 치자. 그러면 G 한번더 쓰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the tiger is bigger than the house cat. 그래서 원급이 자모자니까 자음 한번더 쓰고 이해한다. The tiger is bigger than the house cat. 요 D의 경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가 야구보다 더 재미있다. Interesting 이었다 치자. 그러면 soccer is more interesting than 베이스볼 하면 되겠죠. Soccer is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은 몸이 interesting 할때몸 하나, thrust 어 소리, ting 할때이 소리, 몸이 총 4개죠. Interesting. 그래서 얘는 사음절, 이음절 이상이라 했는데 얘는 총 사음절이죠. 그래서 이 소리, 이거 뭐 자음 모음 알죠? 이어 소리 나는 것들, 오, 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으 소리는 영어에 없습니다. 으는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영어에 뭐그할때 우리 이렇게 쓰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를 생각하고 으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치지도 않아요. 이런 건. 뭐 어쨌든 interesting. 그 다음에 나는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coffee more than tea 하면 되겠죠. Better than tea 해도 되고요.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만약에 나는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었으면 I like coffee much 이런 뜻이었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better로 원래 뭐 more 써도 되는데요. more than tea 해도 되고 이때 better than tea. I like coffee more than tea. I like coffee better than tea.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라고 써놓고 쭉 써놓은 거 보니까 much, far, still, even, a lot. 자, 얘들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얘들. 그런데 무슨 뜻도 가지고 있는 훨씬 5종 세트죠. 그래서 much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much taller, far taller, still taller, even taller, a lot taller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so나 또는 very는 비교해서 so나 very 뒤에는 무슨 급이 와야 된다? 원급. So cold, very cold 이렇게 얘기하죠. Then much colder, very tall, so tall 이렇게 하죠. 근데 much taller 이렇게 쓴다. 자, 머치는 아까 세 가지 뜻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far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먼 이란 뜻도 있고 이건 형용사로서의 뜻이고 부사로서 멀리 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훨씬 이란 뜻도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still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뜻으로 만났죠? 그런데 훨씬이라는 뜻도 있고 even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even의 제일 첫 번째 만난 뜻은 심지어는 이런 뜻으로 만나죠. 그런데 얘가 훨씬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a lot 같은 경우에 얘두 번째 뜻하고 같은 뜻이었죠.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해서 많이란 뜻도 있고 훨씬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버스는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a bus is much faster. 이러면 되겠죠. a bus is much faster than a bike고요. 그다음에 very 또는 so는 very나 so는 very good, much better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so good 원급을 강조하고 비교급에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a bus is very fast 라든지 a bus is so fast 있으면 얘들은 안 된다는 거.
반대로 this train is much fast 이렇게 돼 있으면 much 뭐 far 이런 것도 있으면 얘도 안 된다는 거. very fast, so fast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The plane is very faster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much faster, far faster, still faster, a lot faster, even faster.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설명하는 것은 which animals are smarter? cat or dogs였죠. 그래서 이거 비교급 표현이 있는데, 그런데 뭐 해봐라. 비교급이라고 썼어요. 비교급과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을 합쳐놓은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택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who is stronger? 누가 힘이 더 세? Jack or Tom? 이렇게 A or B와 한다 했죠. 그 다음에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음식이니까 여기에 which 뒤에 뭘쓸 수도 있다? which food를 쓸수 있겠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어느 음식을 또는 어느 것을 너는 더 좋아하니? 고기니 생선이니?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숙제로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 최상급입니다. 그는 자기 반에서 6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다가 있네요. 가장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다. 시제는 과거네요. 예, 호기심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걸 최상급으로 하고, 최상급은 뭐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다. 자, 그래서 위에 거는 과거 시제였고,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자, 위에 거 먼저 하면, 그는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싶으면 he was. 그 다음에 요거 일단 기본 형태 원급이 curious죠. curious. 근데 최상급 해야 되니까 큐리어스, OUS로 끝났네. 그래서 최상급은 또뭐 좋아하죠? 뭐 좋아합니까? 더 좋아하죠. He was the most curious OUS 이음절 이상. 그다음에 뭐 소년이란 말 있으니까 boy. He was the most curious boy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 그에 반해서 하고 싶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his clas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그 다음에 서울이 가장 큰 도시다. 최상급 뭐 좋아하죠? 그래서 서울 is 더 좋아하죠. Biggest city. The city.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한국에서니까 in Korea. 서울 is the biggest city? 거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서울 is the largest city 해야 되겠죠. 서울 is the biggest city, largest city in Korea. 자, 그래서 최상급의 의미의 형태는 가장 어떠어떠한 하면 형용사의 최상급이고, 또는 가장 어떠어떠하게 하면 부사의 최상급이겠죠. 그래서 비교급과는 달리 셋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여 그 중에서 최고인 것을 나타내며 더 베스트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오케이.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마운트 에베레스트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운트 에베레스트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뭐 이거 계속해서 in his class in Korea in the mountain 단수 명사입니까? 복수 명사입니까? 단수 명사죠. 뭐 특히나 코리아 같은 경우에, 월드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수 명사고, 단수 명사가 왔을 때는 우리말로 어디 어디에서라고 하기 때문에 전치사 뭘 사용한다? in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먼저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 만드는 경우, 아까 전 비교급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규칙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EST 쓰는 거죠. Tall, taller, tallest. Fast, faster, fastest.
다음에 E로 끝나면 아까 전에 R만 붙이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EST에서 EV가 이미 있으니까 ST만 써서 Largely, larger, largest, nice, nicer, nicest. 그다음 마찬가지 자음 플러스 Y라는 거 일단 그러면 모음이 뭔지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영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글자가 Y 앞에 있는 경우 B, C, D, F, G, H, J, K, L, M, N, P, Q, R 이런 것들 X, Y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경우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T 한다. 그래서 행복한 3단변 시인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Happy, happier, happiest. 그 다음에 쉬운 3단변 시인 읽어봅니다. Easy, easier, easiest.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애가 끝에 뭐 이외에 알파벳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끝에 세 개를 살펴봤더니 끝에 자모자로 돼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ST. 그래서 큰 3단변 신, 뜨거운 3단변 신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ardest. G를 한번더 써야 된다. T를 한번더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FUL,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famous, the most famous, creative, the most creative.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the most curious 이런 것들 curious 여기 있죠 most를 쓰고 the를 써준다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그 다음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그리고 또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도 있다 했죠 나쁜, 더 나쁜, 최악의 bad, worse, worst 그다음에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ill, worse, worst. 그다음에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헤이, 그래서 우리말 먼저 끊어읽기 쭉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이 그 건물들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면 the library is the largest of the buildings라고 돼 있죠. The library is the largest. 자, 이번에는 in이 아니고 of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이 아니고 도량동에서, 원호동에서 이런 식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게 아니고 뭐뭐 둘 중에서 할때 전치사는 이번에는 of를 쓰고 뒤에는 복수명사가 된다. Of the buildings, 그 건물들 중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집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이다. 그러면 home is the happiest place to me, for me. 하면 되겠죠. 그래서 home is the happiest place. 누구를 위한? For me. 나를 위한. 집이 가장, 뭐 요거 영어스럽게 해석을 써보면, 뭐 요렇게 우리말스럽게 해놨는데,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집이 가장 행복한 장소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집은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Home is the happiest place for me. 예문은 항상 소리내서 읽으면서 복습하세요. 눈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 제일 멍청한 사람이고요.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걸 30분 정도만 공부하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뚜렷이 남겨놓을 수 있는데 소리내서 공부하면. 근데 입꾹 닫고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1시간을 공부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8월은 가장 더운 달이다. 1년 중에서라는 말 넣을게요. August is the hottest month 하겠죠. August is the hottest month. 뒤에다가 1년 중에서 하고 싶으면 뭘 쓰냐? Of the year. 8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다라는 표현은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the year. 1년 중에서라는 표현은 of the year를 씁니다.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the year. 그 다음에 이곳은 이 마을에서 자 이번에는 누구누구 둘 중에서가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 뭐뭐들 중에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돼? expensive가 생각나야 되겠죠? 오케이, restaurant고요. 그래서 this is the most expensive restaurant in this town이겠죠. 오케이, this is the most expensive restaurant.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니까 이번엔 전치사 in this town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클래식 음악을 어찌 좋아한다? 가장 좋아한다. I like classical music the most 하겠죠. I like classical music the most. 가장 좋아한다. 뒤에다가 뭐 모든 음악 중에서 하고 싶으면 뒤에 모든 음악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music. I like classical music, the most of all music.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 뒤에는 비교 범위나 장소를 나타내. 비교 범위란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말 해석은 뭐뭐들 중에서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뭐뭐들 중에서나 또는 장소 같은 경우에 어디어디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뭐뭐들 중에서는 of 플러스 복수 명사. 어디 어디에서는 인구미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민호는 그의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이거 딱 보면 P로 시작하는 파표도 생각날 거고요. 민호 is the most popular 했고 이거는 뭐뭐들 중에서가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n his school 하면 되겠죠. 민호 is the most popular in his school. 민호 is the most popular in school. 그리고 뭐 민호는 학생이니까 여기에다가 student를 집어넣으면 민호 is the most popular student in his schoo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치타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빨리 어찌 하다. 그래서 치타 runs겠죠. 치타즈 run 하든지 어치타 runs 하든지 뭐 어치타라고 표현했다 치면 어치타 runs the fastest of all animals라고 되겠죠. 치타즈로 표현했네요. 치타즈 run, they run the fastest of all animals. 됐습니까? 퀴즈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비교 문법 전체, 비교라는 문법 전체에서 주의할 거. 뭐를 얘기했냐?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거 틀린 문장이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is house is smaller than me. His house is smaller than me. 이거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을 수가 없죠. 왜 맞을 수가 없다 했습니까? 뭔가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뭐가 같은 거? 급이 같은 것끼리 비교할 수 있는 대상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얘는 그의 집이 더 작다고 해놓고 나보다 더 작대. 혹시 뭐 생쥐냐? 나보다 더 작은 집에 살게. 그래서 집과 집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his house is smaller than mine 해서 my house 이런 걸 써야지. 여기는 집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은 급끼리 비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본문할 거니까 숙제해서 숙제풀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속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8과에 뭐를 뭐 단어 3종 세트 복습되어 있죠. 그다음에 대화 세트 복습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습해야 될게 뭐다? 8과 본문 예습하시란 말입니다. 예습해 주세요.